네,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계열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김용범 대표님께서 타겟 2016 블록체인 부산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용범입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다음에 또 우리 Distinguished 우리 캐롤라인 Farm Commissioner 토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이번에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고 성공을 기원한다 그런 의미로 간단히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이런 이 씬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몇 가지 그런 그 아주 굵직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리얼 월드 유틸리티, 리얼 월드 유틸리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10월 27일 날 첫 번째 대회 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우리 해시드 오픈 리서치 홈페이지에 오시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리얼 월드 유틸리티를 갖춘 그런 그 이니셔티브 몇 개가 있는데 페이팔이라는 한 4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들어왔고요. 서클이라는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가 동남아에서 한 1억 8천만 명 이용하는 그랩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 막 여러 가지를 합쳐놓은 그런 우버 같은 걸 합쳐놓은 그런 굉장히 슈퍼 앱인데 그랩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텔레그램을 이용하신 분 계시는데 텔레그램에도 월렛을 스테이블 코인 이용할 수 있는 월렛을 그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니셔티브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직한데 합치면 한 불과 한 두어 달 사이에 한 10억 명 이상이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월드에 이 접속하게 되는 그런 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그 제가 주목해서 보고서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옆에 있는 일본의 이제 웹들이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또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의 가장 큰 미쯔비시 금융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프로그마시라는 자회사 만들어 지금 여기도 매달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웹3라는 그 정책을 담당하는 하나의 실을 만들어서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링하다, 좀 변화가 느리다 그랬는데 그거는 한 2년 전 이야기고 지금 웹3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긴장할 정도로 일본에 지금 그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그걸 좀 지목을 해보시고요. 어제 해시드 오픈 리서치가 두 번째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다운로드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NFT와 DAO를 지역 발전, 지역 재생, 지방 소멸이 일본 같은 그 고령화가 있는 그 진행되는 나라도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살리고 다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NFT와 DAO로 활동한 그런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산이 이제 어제 비전 발표하시고 부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바꾸겠다는 그런 담대한 그런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간 그런 도시가 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어제 발표하고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갈 텐데 이 NFT와 DAO 일본의 여기는 이제 작은 타운 같은데 그런 이니셔티브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역을 살리는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효능감을 느끼고 그런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되는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넓은 어떤 그 지역에 디지털 그 어떤 그 주민까지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이니셔티브가 잘 담겨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으로 돌아보면 저는 부산을 연결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산 정부에 있을 때도 부산 금융중심지
해양 중심지 할 때 그 인시티브들 제가 담당 국장부터 여러 정부에서 일을 한 10년 15년 이상 부산시와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열망도 잘 알고 있고요. 부산시가 얼마나 원보이스로 뭉쳐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그런 중심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비전과 그 열정,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 제가 경험해 볼 때 저는 연결의 도시 부산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 금융 중심지가 됐고 해양 클러스터고요. 글로벌 굴지의 항만이고 동북아 교통허브고 K문화 콘텐츠,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에도 제일 유명하죠. 지금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고 있고 게임 G스타, 뭐 세계적인 또 게임의 그런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이스,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도 지금 우리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규제 특구가 되겠다는 건데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가 되겠다는 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김상빈 위원장님이 그야말로 이제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는 뭐 그건 한 뭐 10년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그런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그런 자산들을 잘 연결하면 부산이 정말 어제 발표한 그런 비전들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 금융 해양 중심지 되는 그 과정도 지켜봤고 블록체인 특구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전 시장님들이 추진하는 것도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경험을 했고 이후에 물러난 뒤로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안이 가장 저는 진전되고 구체화되고 정말 이렇게 실현 가능한 그런 꽉 찬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 자신도 옆에서 보고 있기에 너무 기쁘고요. 제가 왜 그런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이번 비전을 드디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큰 비전으로 실현시킬 때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는 부산이 지금 이런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간단히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계가 도래해 이미 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냥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2017년 정도를 기점으로 이미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뭐 하시나요? 제일 먼저 눈 뜨면 스마트폰 이메일 체크하고 무슨 뉴스 체크하고 거의 거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몇 시간 썼는지 저한테도 계속 이제 알려주거든요. 주 평균보다 더 썼다, 뭐 6시간, 8시간 뭐 썼다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여기서 보고 있지만 피지컬한 월드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디지털 월드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같은 거는 다 이제 동의를 하실 거고요. 점점 자산들도 디지털 세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뭐 토코나이제이션, 리얼 월드 에셋이 토코나 된다, 토큰 증권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텐데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자산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으로 전부 다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인재 이런 것들이 뭐 이민 뭐 그런 그 뭐 이민은 오래된 컨셉이지만 지금은 이 디지털 세계, 물리 세계가 두 개가 잘 결합된 그런 지역으로 탤런트가 있고 돈이 많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저기 이제 여기 보면 플러스인 나라가 있고 마이너스인 나라가 있는데 중국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고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숫자가 나오진 않은 대한민국도 마이너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플러스인 나라들은 뭐 금융 중심지면 두바이 이런 그런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 그 환경이 잘 결합되어 있는 뭐 여기 우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두바이,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고 유럽 쪽에 가보면은 저 밑에 이제 뭐 스위스랜드 이런 나라들이고 미국은 부럽게도 이 영역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떤 무슨 그 일자리 이런 것보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가 달 결합되어 있는 미래적인 그런 그 비전을 가진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해시대에 오고 디지털 쪽을 조금 더 우리 젊은 인재들하고 같이 저도 배우고 많이 논의하고 그러면서 책 읽고 이런 이쪽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선도하는 사람들 책을 읽은 것 중에 저는 개념이나 이런 쪽에서 제일 저한테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책이 더 네트워크 스테이트라는 책이에요. 발라지란 그런 굉장히 그 비저너리가 쓴 책인데 이 용어 자체가 벌써 네트워크 스테이트잖아요. 물리적인 세계, 미국, 한국 이런 게 아니고 네트워크,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네트워크가 그냥 뭐 우리가 하나 한 국민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의 이 주권 국가 같은 역할을 앞으로는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컨셉이죠. 그럴 정도로 디지털 세계가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그 철학적인 기반으로서 저는 아주 그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언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결했는데요. 부산 이번 비전이 잘 짜여져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나갈 텐데 저는 아주 굉장히 너무나 그 당연해서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말들이에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리얼 월드 유틸리티.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회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 넓게 보면 대한민국, 아니면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네트워크가 넓혀져가는 영역에서 리얼 월드 유틸리티가 뭔가. 이 부산 이번에 이니셔티브가 어떤 점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주는가. 이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얼 월드 유틸리티를 제가 제일 먼저 앞에 불러온 것도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막 100만, 200만, 500만 되지 않고 뭐 4억,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랩, 2억 이런 쪽이 한꺼번에 탑재되는 거는 그만큼 리얼월드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월드 유틸리티를 하나의 키워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다오를 제가 또 가져온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일본 그 프로젝트 보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바깥에 있는 디지털 세계에 있는 시민들도 와서 뭐 자기가 NFT도 받아가고 거기 뭐 디지털 아이디도 받아가고 그러다가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아예 그 지역으로 이사도 오고 막 그런 이니셔티브가 그 우리 보고제보면 담겨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부산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부산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아시아, 뭐 전 세계 이런 사실 이 정도 한 나라에 한 350만 되는 넘버 2 도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도시로 전체적으로 그걸 탈바꿈하겠다는 비전은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비전과 목표. 이미 그렇게 돼 있지만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스테이트를 말했잖아요. 부산이나 권역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글로벌리 일단 아시아 그다음에 전 세계 뭐 지금이야 대한민국 K컬처나 K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그 K컨텐츠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을 좀 열광시키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브랜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비전과 목표를 처음부터 확고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중앙 정부와 소통과 협력.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규제나 이런 것들은 중앙 정부에서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소통과 협력이 시작할 때부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때로는 부산이 중앙 정부를 좀 이렇게 추동도 하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할 모든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소통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 챗GPT로 그린 거예요. 그냥 서울하고 부산하고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부산 비전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 몇 가지를 주고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는데 부산 해운대하고 바다 강 그다음에 뭐 남산탑도 있고 그래서 몇 개 있지만 꽤 근사한 이미지를 그냥 AI가 그려준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과정에 우리 김상민 위원장님이 뭐 넉넉하지 않은 시간 내에 이번 블록체인 위기인 부산을 구상하시고 논스라는 어떤 젊은 그 그룹들을 파격적으로 그냥 주도권을 넘기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주 근사한 행사를 이끌어온 추진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뭐 이 정도 역량과 이 속도와 이게 추진력이면 앞으로 어제 발표하신 아주 담대한 비전들이 아까 제가 말하는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주면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시드 그다음에 저 자신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